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광화면 전수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정면에 보이시는 요 두 채, 예, 우측에 회색 벽돌로 마감된 요 주택과 좌측에 약간 저 적벽돌 색깔의, 예, 요 주택, 두 주택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예정인데, 일단 내부 촬영은 좌측에 있는 적벽돌로 된 요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현재 이 주택은 뭐 거의 쌍둥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지 면적이라든가 건축 면적 뭐 모든 게 거의 동일하다. 구조가 자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밑에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위에 주택 같은 경우는 위치가 조금 더 좋죠. 예, 네, 좋은데 이쪽에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의 면적이 살짝 조금 아주 조금 미세하게 한 평 정도, 예, 더 아래 있는 집이 조금 더 넓어서, 예, 그래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주차장이 정면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메인마당을 활용하기가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구조나 뭐 이런 거 가격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밑에 있는 주택이 먼저 매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껴있다는 거, 위치가, 그죠? 우측은 약간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요. 네, 이런 다른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취향에 맞는 주택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주변 이렇게 보시면, 네, 광화면 전수리, 광화면 뭐 거의 초입에 있는, 네, 그런 아주 예쁜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단지 내 거의 좀 최상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라오시는 길 약간 경사는 조금 있습니다. 심하지 않아요. 전혀 심하지 않고, 겨울에 눈 뭐 쌓일 일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해가 굉장히 잘 듭니다. 도로에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MBC 전원 마을입니다. MBC 전원 마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전원일기 촬영지로. 예, 그 마을 안에 단지 내 소지하는 매물 되겠고, 2차선 도로 가깝고요. 예. 뭐 여러모로 괜찮습니다. 주변 단지가 굉장히 깔끔하고 주택들도 많이 좀 들어와 있고, 좀 외롭지도 않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본 매물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좌측에 보시면 단지 내 도로 진짜 언뜻 봐도 굉장히 폭 넓고요. 뭐 전혀 길 막힘 현상 없이 교차 주행 가능한 정도의 폭 되어 있고, 도로 밑에 뭐 우수시설 다 매립되어 있고 당연한 거죠. 자, 정면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도블록 포장된 부분에 차량 두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형 차량은 한 대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주차가 의미가 없는 게 도로 폭이 워낙에 넓어가지고 한쪽에 그냥 쭉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님 오시거나 해도 크게, 예,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주차 공간을 여유 있게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차장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좌측에 이렇게 메인 마당이 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에 주차할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마당 공간이 상당히 좀 이렇게 넓게 보입니다. 예, 요게 또 사실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지하수 관정이 보이고요. 야외 수도가 있고, 잔디 같은 경우는, 네, 안착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고, 여기서 보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요 앞에 아마 집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요 밑에 필지랑 저기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요. 요 앞에 옆에 있는 필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저 안쪽에 집을 짓지 요 앞에 집을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조망권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해칠 위험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토지 모양이 워낙에 이뻐가지고 주택을 뒤쪽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앉히셔가지고 마당을 이렇게 좀 넓게, 네, 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주택의 뒷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뒷부분에는 뭐 별거 없을 거예요. 워낙에 그 토지의 뒤쪽으로 이렇게, 네, 앉혀놓으셨기 때문에. 자, 뒤쪽에 뭐 뒷집 있고, 네,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외관은 제가 지금 뭐 벌써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그죠? 정말 외관은 그냥 깔끔하다, 모던하다. 이런 느낌이고, 건축물의 외관. 자, 외관 이렇게 보시면 적벽돌 마감돼 있고요. 지붕은 박공 지붕 형태의 자, 징크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이 데크가 방부목 같지가 않고 합선목 아니면 자연목 같은데 방부목보단 좀더 좋은 자재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 그리고 펜스. 예, 야외등과 이렇게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펜스도 있고 현관 입구로 들어가는 요 길에는 또 이렇게 현무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그냥 깔끔하게 예,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외관 쭉 둘러봤습니다. 워낙에 그냥 깔끔해요. 예, 정갈하게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도 뭐, 예, 튼튼한 걸로 하신 것 같고. 자, 들어가시면은 전실이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다돼 있고. 그리고 3단 슬라이딩 도어 중문 있고요. 자,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좌측. 좌측이 자, 이렇게 거실 메인 공간인데 그쵸? 예, 이렇게 2층까지 층고 굉장히 높였고 조명 보십시오. 메인 조명. 예, 그리고 대들보 느낌 나게끔 돼 있는 이런 인테리어. 층고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울리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TV다이 쪽, 전면에 TV다이 쪽 되겠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압축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창호에 좀 신경 쓰신 부분 좀 티가 나고요. 그리고 거실과 오픈형으로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 다 구비되어 있고 3구 인덕션 뭐 냉장고 자리 상부장 하부장 깔끔하게 됐고 모두 한샘 브랜드 시공 되어 있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요. 좌측에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네, 여기 슬라이딩 도어예요. 네, 이렇게 네, 안전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 겸 세탁실 겸 다용도실을 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센스 있게 선반도 설치를 해 놓으셨고 네, 전기 차단기도 이쪽에 네,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 타일이고 벽면도 타일이고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네, 시공 자체는 정말 네, 깔끔의 극치입니다. 극치. 예, 다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층에, 안방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이쪽에 방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을 지나면, 네, 욕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구조로 돼 있고, 욕실, 네, 아담하게, 변기 보십시오. 굉장히 귀엽죠? 일체형, 좀 고가의, 예, 변기로 돼 있고, 뭐, 요런 부분, 자, 이렇게 핸드폰 놓을 수 있는 공간. 예,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뭐 이런 것도 있고, 휴지거리도 이렇게 매립형으로 다돼 있는 요런 게, 예, 좋아 보입니다. 센스 있어 보여요. 그렇게 막 특별한 고급지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어요. 변기가 저는 이런 건 진짜 처음 봐요. 요렇게 생긴 것도 처음 보는데, 어쨌든 예, 이렇게 예, 욕실까지 돼 있는 안방 이렇게 예, 보셨고요. 안방 사이즈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드레스룸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공간 활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방 보셨고요. 자, 다시 거실을 지나서 현관문 쪽 우측 부분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면에는 이제 2층, 1층에 예, 공용 욕실. 공용 욕실. 뭐, 자재는 거의 뭐 같은 컨셉인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변기가 살짝 다르죠? 일반적인 변기로 이렇게 해놓으셨고, 전체적인 타일 색깔이라든가 컨셉은 그냥, 예, 무난하게, 동일하게 같은 컨셉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옆에 방. 네, 요 방에 이제 다락방 올라가는 게 있네요. 자, 요 방에 보시면 뭐 선반을 지금 해놓으셨는데, 요것도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설치가 됐으니까 뭐 주고 가시겠죠?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방 정말 특이합니다. 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방 안에 있어요. 계단은 지금 멀바우 나무로 되어 있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다락이 있네, 다락. 예. 다락. 여기는 무조건 자녀들 방. 예, 살짝 머리 조심하셔야 되고. 박공 지붕에 경사면이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방 안에 이렇게 복층으로 쓸수 있는, 머리 조심하셔야 돼. 계단 내려갈 때. 예, 머리를 좀 살짝 조심하셔야 되고.
아, 이거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이 방은, 예.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방 있고요. 자, 맞은편에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 방은, 네, 다락방은 없고요. 아, 붙박이장이 대신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죠? 이 방은 확실히 해가 좀잘 듭니다. 이쪽에 일조량 풍부하고요. 아, 다 보셨어요? 예, 네, 다 보셨습니다. 아, 다 보셨는데, 단층 주택이라고 보셔야겠어요. 그죠? 단층 주택입니다. 단층 주택이고, 방이 3개, 화장실 2개. 예, 넓은 거실과 오픈형의 주방. 그 다음에 주방 한 켠에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구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방 하나는 복층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 예, 요렇게 돼 있습니다. 단층 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단층 주택이 많지가 않은데, 예, 굉장히 좀 예쁘게 좀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강화면 전수리에 소재하는 MBC 전원마을 내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이었고요. 이렇게 두동 현재 신축주택 분양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의 많이 주시고 단층 주택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네요. 단층 주택 별로 요즘에 찾기 쉽지가 않은데요. 단층 주택이라는 거 메리트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변 너무 쾌적하고 조용하고요. 예, 여기 또 야산 조망도 있고 주변에 뭐 혐오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거주 하시기에 너무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답사 원하실 때 역시 문의 주시고요. 이제 뭐 금방 겨울이죠. 금방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가정에 항상 좀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